인사이트 시간에서는 지난주 상황이죠. 글로벌 IT 대란 관련된 상황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사고 원인이라든가 피해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기사로 많이 이제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도 향후 영향 쪽, 그다음에 이런 사태가 재발됐을 때 또 이렇게 상황이 커질 것인지 아니면 그다음에는 이제 유종보다는 적을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클라우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였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클라우드 사업이 큰 데가 아마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구글이고요. 그러니까 빅테크 3사가 모두 클라우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지만 나중에 또 어디가 날지 모르죠. 그러다면 결국은 이게 또 클라우드가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덥죠? 일단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기사로 보셨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도 보다도요. 이번에 이제 결국 이제 업데이트 문제가 생겼던 결함이 발견했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란 이 회사가 미국 포춘에 있는 500대 기업의 절반 정도를 고객사다라 네.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네. 그러면 걱정스러운 거는 그러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당장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뭐 크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은 이런 문제들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뭐 모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는 아마존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그렇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99%의 언론이 네. MS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기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셔서 외국하고는 좀 다른 기사들이 우리나라 언론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는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그냥 그 클라우드 환경만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빌려주는. 그렇죠. 그런데 요새 많은 업체들이 예전에는 PC에 깔아쓰던 제품들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구독 경제 모델을 제공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사스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아래 한글 같은 경우도 요새는 클라우드에 올려서 네. 매달 월정액을 받고 쓰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도 마찬가지고 예.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뭐냐 하면 V3나 알약 같은 그런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안 연구소 같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적인 보안 프로그램은 PC에 설치되는데. 그렇죠. 예. 얘는 그 보안 프로그램이 클라우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또 거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월정액을 내고 예. 그냥 그 클라우드에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네. 자기 보안 제품을 업데이트 시키면서 그렇죠. 그게 이용자 PC의 운영체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네. PC가 다운된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여러 운영체제 중에 MS 윈도우즈가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 장소를 제공한 MS 클라우드가 문제가 아니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사고의 원인이 자꾸 MS 쪽에 애저 클라우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건 그렇죠. 아니라 그냥 보안 업체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좁혀봐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군요. 그럼 손해배상은 결국 누가 하느냐? 스트라이크가 클라우드 거지. 스트라이크가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MS 클라우드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10%나 폭락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0.7%밖에 안 떨어졌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저보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고 클라우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 국산 클라우드를 예. 중점적으로 써야 된다는 둥, 예. 뭐 외산 클라우드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논점을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들이 좀 잘못 잡고 있다는 건 좀 교수님 말씀대로 명확해졌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언론에서도 걱정하는 거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MS 클라우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거냐 보안적인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클라우드에 문제가 없는 거냐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번 사태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클라우드 중심의 서비스들은 네. 클라우드가 먹통이 되면 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구독 경제 모델로 바뀌면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좀 카카오 먹통 사태처럼 그렇죠. 큰일 날 수가 있다. 예. 이런 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그거는 발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예를 들어 클라우드 업체든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어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업체든 간에 이런 업체들은 계약을 맺을 때 네. 장애 발생 시에는 어떻게 변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 경제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쓸 텐데 그렇죠. 그럴 때는 그 계약서를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이번에는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 업체의 어떤 문제로 딱 귀결이 된다. 네. 그러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클라우드 업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빅테크 투자를 워낙에 우리 투자자분들, 소학기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빅테크 전반에라든가 이런 글로벌 IT 업계 전반에 혹시 뭐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사안 정도로 볼 필요는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조금은 아직 제한적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정책을 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망 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공기관, 금융, 예. 방송, 예. 국방 이런 데는 망 분리 정책이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회사 안에 있는 모든 PC는 인터넷과 끊어놓게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방송국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얘기는 인터넷과 끊겨져 있다는 얘기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서도 국내는 영향이 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망분리 정책,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이런 망분리 정책을 펴고 있고 이것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사용률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막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같은 사태에 어떻게 보면은 뭐 예방처럼 될 수 있긴 한데 또 클라우드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단히 많이 활용한다는 말씀, 아까도 구독 경 시스템으로 한다는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게 꼭 좋다고만 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독 경제로 가는 네. 게 대세인데 그러니까요. 우리만 망분리 때문에 안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비춰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요새는 AI도 클라우드로 그러니까. 가니까. 그래서 작년 12월에 네.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망분리 정책을 좀 개선하라. 이 지시를 국방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내리셨어요. 예. 그래서 현재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우리나라 망분리 제도를 개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이 9월에 발표가 나게 돼 있고요. 9월에 망분리 개선안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클라우드를 쓰는 여건이 좋아질 겁니다. 예.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도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방산업체 같은 데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 경제 모델을 점차 늘려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클라우드 3사, 그러니까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3사 중에서 우리는 아마존 거 AWS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우리도 이제 그렇게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더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사태에 대한 대비를 사실 해야 되겠네요. 사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쓸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서 잘 봐야 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너무 특정 제품 하나만 쓰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근데 그거는 좀, 예. 네, 일반 제품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도 마찬가지고 투자랑 똑같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카카오 먹통 났을 때도 예. 메신저 하나만 쓰지 마시고 한 두세 개 깔아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그거 어렵습니다. 잘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보통 기업에 권고할 때는 예를 들어 기업의 보안 프로그램 깔 때 한 네. 회사 것만 다 깔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제품이 먹통이 되면 기업 전체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복수계로 정해놓고 네. 그걸 한 50대 50의 비율로 직원들이 쓰게 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선택은 직원들이 할 텐데 쓰는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네. 어떤 비즈니스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사실은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유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산이가 사실 투자랑 똑같이 역시 뭔가 한쪽으로 너무 과하게 몰리는 거는 결국 위험을 어쩌면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교수님한테 사실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이제 듣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요거 딱 드리고 오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딴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서 뭐 특히나 이제 AI 관련된 이런 뭐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강한 아주 상승 흐름을 가져왔고 근데 최근에 좀 주가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조금 주춤하던 상황에서 이 사태가 터지고 나면 사람들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AI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초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 보통 이 데이터센터가 클라우드 기반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AI 시대가 그러니까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투자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네네. 문제라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중장기적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초기에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야 AI 다 클라우드 들어간다는데 네. 이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가 클라우드가 만약에 먹통이 되면 네. 손해배상액수도 클 거고 네. 그러면 그렇게 불확실한데 어떻게 이 사업을 투자를 하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AI가 안착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런데 AI는 요새 또 같이 논의되는 게 온칩 디바이스 형태 AI도 형태? 많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온디바이스 형태 AI가 제일 좋은 건 별도의 통신이 필요 없다는 그렇죠. 겁니다. 인터넷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기회에 그런 온디바이스 AI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클라우드가 먹통됐을 때 얘는 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을 조금 같이 보시면 조금 효과적으로 오히려.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직접 쓰는 거는 그 엄청난 그 하이스케일러 업체들의 그 데이터 센터를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엣지단, 그러니까 제품단에서 핸드폰에 있는 뭐 온디바이스 AI나 집에 있는 뭐 자동차나 또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에 온디바이스 된 AI를 기술을 쓰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클라우드 단에서 쓰는 이런 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 이렇다고 해서 AI에 결정적으로 굉장히 어떤 뭐 로드맵에 무슨 문제가 생겨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죠. 그런데 온디바이스 AI 쪽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이게 단순히 개인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럼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죠. 네. 클라우드 기반의 AI가 아니고 온디바이스 AI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 이 글로벌 IT망 사태가 결국은 온디바이스 쪽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